일단 배 아파. 마스크 좀 벗어봐요. 어디? 마스크. 마스크요? 일단 배 아파요. 이모 보니까 배 아프고, 어? 어디가 아픈지 지금 사대 육신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거든? 아, 막 다 모는 거 같고 막 뒷구딩이 막 결리고 막 그런다. 어? 지금 갑인생이 지금 이 시기주 보는 것 같으면 여기에 줄이 있다. 우리 같은 줄이 있어요. 줄이 있는데 이 무슨 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집에 초상이 들고 상문이 들어가지고 귀신이 있는 거는 있는 건데 어? 뭐 상문 들어가지고 조상들 뭐 안 죽어 나 자빠진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자가 어디에서 비명 행사를 했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놓여가지고 여기에 지금 들고 치고 막 그런다. 구신이야 구신. 누구 집에 구신. 누구 집에 구신이 있다. 뭐셔? 뭐? 배 아파. 말 좀 해봐요. 저 무릎 꿇고 얘기할게. 잠깐만. 네, 네. 말 좀 해봐. 그냥 뭐 예. 네. 비명행사 하신 분은 잘 모르겠고요. 그냥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고모가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잘 계시냐 하더라고. 그래가 그때 동생이 전화를 받았대요. 그래가지고 뭐 꿈을 꿨는데 뭐 제가 글쎄요 엄마 보고 꿈을 꿨는데 뭐 안 좋은 꿈을 꿨는 것 같다. 그래 엄마를 갑자기 전화가 엄마를 찾지 안 그러면 전화통화할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전화로 왔다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아, 그 얘기 듣고 조금 찝찝하더라고요. 엄마 또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까 뭐 요 근래는 그 정도였고 옛날 일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옛날 일 모를 수 네, 있지. 네.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막 있잖아. 막 사람을 막 괴롭히는 막 어? 막 괴롭혀. 제가 어떨 때 어떤 생각하냐면 있잖아요. 하, 나는 저주받은 이게 정말로 전생에 뭔가 잘못을 저지르다가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다면서 뭐 풀려도 하나도 풀리는 게 없어요. 너무너무 괴롭다. 막 서로 물어내려고 있잖아. 오, 너무 싫다. 너무 무섭다. 너무 싫다. 사주 진짜 이 집안에 진짜 이상하다. 오, 내 무당돼가지고 이런 느낌 진짜 너무 처음이다. 뭐가 와 완전히 제대로 붙었다. 어릴 때 붙었다. 저한테요? 어. 저도 좀 그런 게,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있는데, 제가 뭐 보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. 그렇다고 뭐 어른들이 뭐 알려주시고 이런. 예전에 할머니가 되게 절실한 불교신자였는데, 어릴 때 저를 항상 데리고, 절에 다니시고, 주무시고 오시고, 며칠 있다 오시는데, 근데 그 할머니도 저희 친할머니가도 아니고, 저희 아버지가 원래 할아버지, 큰할아버지 자식이었는데 셋째 할아버지 아들이 없어가 그 아버지 어릴 때 이제 그 양자로 가셨다 하더라고. 그 할머니가 이제 저희 친할머니로 전 알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래 친할머니는 저희 아버지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 돌아가셨다,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. 그래 모르겠어요 지금. 느낌은 느껴지는데 뭔가 보이고 뭐 이래 들리고 한 게 아니니까. 나도 지금 그러니까. 예, 네, 잘 모르겠어요. 뭔가, 나도, 뭔가 제 눈으로 있잖아요.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것 같아요. 나도. 예, 네, 항상 그게 느껴져요, 근데. 아, 눈이. 네. 그리고 실제로 제가 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. 어느 정도 나쁘냐면 지금 저 악영 꼈잖아요. 안에 렌즈도 꼈어요. 너무 나랑 나쁘니까. 네. 이게 알이 너무 두꺼우니까 끼고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게 너무 두껍고. 예. 네. 렌즈 끼고 안경 끼고도 뭐 그렇다고 확 되게 잘 보는 건 아니에요. 이런 얘기는 진짜 선생님한테 처음 한 거야. 아무도 몰라요. 저 친구나 뭐 가족들도 몰라요. 나도 그렇거든요. 나도 렌즈를 끼고 뭘 보려고 그러면 돋보기를 찌든지 이게 운전할 때도 네. 쓴 안경이 있어. 이거 못 맞추는 거야. 전 안경, 그래 운전 자체를 아예 눈에 안 땄어요. 근데 막 어떨 때는 막 뭔가 굴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가 막 벗어나고 싶은데 아유 어떻게 내 상황에서 아유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. 아유 울지마. 무당도 이렇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마음 없고 마음의 고비를 넘길 수가.
아이고, 자, 안 죽은 게 다행이다. 하는 때를 사. 아, 그래. 아, 새끼 때문에 다행이네. 뭔 저기가 있겠어, 어? 저리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. 아이고, 왜 웬일이야. 나는 또, 어? 구타, 아니, 저, 뭐야, 전보다 나 구타다가 또 이렇게. 식은땀 나고 막, 아이고, 야. 지금은 마음을 많이 비우고, 그렇게 살고 있어요. 이게 비운다고 이게 비워져? 아직도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건 온전히 막 손, 막 마디마디까지 막 다 느껴져. 다른 거는 뭐, 저야 뭐 어떻게 됐든 간에. 아들님이면 뭐 잘 되면. 아유, 그럼. 내가 고통 속에 살아도 상관없다. 이런 생각으로 내가 살고 있어. 그래, 그것도 잘 안 따라준다, 그제? 자손한테는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는구나. 싹 벗겨볼 생각은 없어? 어떻게? 좀 이런 것들 좀 그런 거 막 무속행위든 뭐든 이렇게 좀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 방책을 좀 찾아볼 생각은 안 해? 아, 진짜 뭐 하고는 싶죠. 뭐 구슬 하든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. 너무 힘드니까 그 할 생각조차를 못 해요. 지금 왜냐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. 그럼. 좋아, 이렇게 하자. 내가 나중에 전화해주면 나를 잡아줄 테니까. 네. 내가 그거 일단 일시적으로든 우리 좀 벗어나 보게. 내가 해줄게. 도와줄게. 여기 자손 앞으로 촛불을 좀 100일 동안 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달 내야 되겠다. 어? 아우, 안 올려 그랬는데. 아이씨. 왜냐하면 뭐 무당도 누자를 보고 뽑고 있잖아. 돈도 뭐 저기 해야지. 뭐 그래도 뭐라도 얘기를 해볼 텐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좀 도와야 될 것 같다. 내가 백의정성이라도 드리든 내가 날 잡아주면 그때 잠깐만 왔다 가든지 좀 가까우니까. 네.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 왔다 가면 내가 조금 벗겨줄게. 괜찮아. 씩씩하게 살아, 씩씩하게.